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주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요, 연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우엉도 그렇지만요, 연근은 이렇게 진흙 속에 자라면서 물을 정화시켜줘요. 내 몸을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우울하고 뭐 몸이 힘들고 이런 것들도 몸에 다 이제 독이 쌓여서 그런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독을 빼주는 역할이 바로, 그리고 그 연근은 자르면 구멍이 있어요. 소통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특히 피를 맑게 해줘요. 예, 뭐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벗겨서 살살 이렇게 벗기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바쁘니까 이거 일부만 벗기겠습니다. 이게 좀 억세네요, 확실히. 예, 그러죠. 근데 껍질째 드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얘를 끓여서 국물을 내면 엄청 맛있어요. 이것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냥 이거를 이것도 다 하시면 돼요. 예. 요거 이제 상한 거는 버리시고 요걸 껍질째 썰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잘게 썰으시면 돼요. 아주 얇게 써네요. 예. 얇게. 그래서 얘를 그냥 지금 이제 눕고 물에다가 그냥 익히기만 하면 돼요. 아무 양념 안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게 저는 연근 조림은 많이 그렇죠. 먹어봤어도. 달짝지근한 예. 그냥 이렇게 물이 졸아들 때까지 그냥 끓이시면 돼요. 그래요? 만약에 하다 보면 또 탈게 물을 좀 많이 넣었다. 그러시면 연근을 건져내시고 그 물을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마시면 돼요. 예, 제가 많이 아플 때 연근을 많이 먹었어요. 갈아서 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 연근을 갈아서 요즘에 밀가루 하나 안 넣고 그냥 부치면 전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맛있어요. 예. 연근전을 또 그렇게 해서 만드는구나. 예. 오늘은 뭐 메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그냥 강판에다 갈아서 그냥 부치면 돼. 여름에는 안 돼요. 여름에는 꽃에 가서 있고요. 초가을에는 잎에 가서 있고, 가을이 깊어지면 뿌리에 가서 영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됐으면 기름이 안 볶고 간을 안 하고 먹어야 돼서 제가 이렇게 그냥 쪄갖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가 간이 안 좋아지면 막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우울증이 없이 지나갔어요. 갱년기도 없이 지나갔어요. 예, 그걸 도와준 음식들 중에 하나가 연근. 연이입니다. 예. 이게 연근찜인 거죠, 스님? 예. 안 넣고 지금 그냥 물만 넣은 거예요. 오늘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뭐또 간장에 물엿 좀 넣고 아, 그렇지. 우린 조림 이렇게 졸여서 밥반찬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그냥 있겠어요. 아침에 이거를 그냥 조금씩. 그래서 막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많이 권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이렇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얘를 계속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몸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완화돼요. 심장이 열이 차면 위로 열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막 안정이 안 돼요.